beautiful. This is. Next question. This is. Goblin. 놀러 가면 슈가 형이 밥 해줍니다. Yes. How many pillows do you sleep with? 저도 세 개예요. 하나 안고, 하나 베고, 하나 내가 굴러갔을 때 베는 베개. 이렇게 하면 이게 또 다야 돼. 나 네 개. 하나 베는 거. 네 개요? 난 하나. 나 네 개. 하나 베는 거. 네 개요? 지금 네 개가 없어가지고. 네 개가 없어? 이거 보자. 아, 수건 이렇게 말하죠. 아. Is Jimin still in his chair? Has he fallen yet? Just kidding. I love teasing on clumsy mochi. Next question. Okay, next question. Jay from shop. Good buddy. Oh, what are you doing now? Next. 사자를 보고 말하라. 아니, 잠시만. 혹시 돈까? 왜 넘어가? 돈까스 아닙니다. 고기가 안 들어가. 고기가. 세 명 다 따라가 붙여서. 야. 아, 이렇게 불러요? 왜 끝까지? 야유의 비하인드 있었나요? 야유의. 야유의. 맞아. 서운해? 아니, 널 말한 거예요, 널. 널 말한 거야? 너는 안 잘생겼고 매력 있대요. 그래서 매력 있는. Gracias. 아니, 다시. 와. 아, 올리고? 멍청이. 내가 했나? The member on your left side is song. What song would he be? Young Forever. Okay, 고기 토합니다. 미쳤 딸이 지금. 또 했었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이 이제 따로 있다고 하자면은 저는 이제 퍼포먼스 온 이었고 그리고 영 포레버라는 노래를 너무 너무 저에겐 정말 큰 의미이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는 곡입니다. 영 포레버 공연하는 영상이었는데 콘서트에서 우리가 그 곡을 공연하는데 우리가 공연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제 팬분들만 노래를 불러주는 팬분들이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영상을 담은 모습을 담은 영상이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노래를 안 부르고 있었고 팬분들만 이렇게 그 노래를 계속 불러주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 되게 많이 울었었던 것 같다. 그거 보면서 그때 정확히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보면서 막 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고 막 그러다가 좀
아 이건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아 이건데 그거 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 그 와중에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가장 힘든지 올해 들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 5분 이제 나서 혼자서 이제 현인 컨트롤 노래를 막 찾아 듣다가 우리 영상을 진짜 많이 보게 됐어요. 그 영상 중에 친구들이 떼창해 주신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보다가 용포레버 떼창하고 놀렸다가 엄청 울었어요. 왜 딴 생각 하고 있었지? 이유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한참 예전에 숙소에 있는 그 1평짜리 방 안에 일할 때 외에는 그냥 그 안에 계속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한 한 달가량? 그때 용포레버 사실 저희 곡인데 팬분들이 떼창하는 영상들이 있어요. 그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아 내가 왜 일을 시작했고 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추억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학원을 왔다 갔다 하는데 2시간이 걸렸어요. 집에서 학원까지 가는데 네, 네, 시외 버스를 타고 왔어야 되는데 하루 제가 용돈이 5,000원이었는데 시외 버스 정류장에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학원 가기 전에 항상 매일 거기서 끼니를 채웠던 기억이 납니다. 예.
환영합니다. 아미와 방탄소년단이 벌써 8주년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죠, 슈가씨? 바로 BTS 페스타 D-Day 캘린더를 준비했는데요. 6월 1일부터 13일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씨, 이 소식 들으셨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약간의 스포를 하자면 일정표를 보면 혹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진혁, 그만 그만! 더 이상의 스포는 안 된다고요. 페스타 D-Day 캘린더는 13개의 다양한 굿즈와 5개의 위버스 엠블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혹시 엠블럼 콘텐츠에 대해서 지민씨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엠블럼은 페스타 D-Day 캘린더를 구매한 아미들에게만 주어지는 특전으로 지정된 날짜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공개되니 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캘린더를 통해 아미들과 매일매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정우씨! 네! 아미분들도 즐거운 페스타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하나씩 뜯어보시는 거 아시죠? 우리들만의 약속. 아미와 방탄소년단의 8주년을 축하합니다! 안녕! 고마워.